100만 국민대회를 앞두고 국회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낙태 반대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던 자리였는데요. CTS 카메라가 찾아가 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우한 교민들이 입소해 있는 아산 지역을 방문해 방역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올해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TS가 오는 부활주일에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세계 각국의 부활절 축제들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회원단체에 자진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